이곳은 강릉 컬링센터 내 빙상장인데요. 와우. 이 위에가 강릉 컬링센터의 컬링장이고요. 그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평창올림픽에서 팀킴이 은메달을 땄던 영미! 역사적인 장소를 다 가는구나 오늘. 여러분이 예능 국가대표로 활약할 동계 스포츠는 바로 전통 썰매입니다. 오, 전통 썰매. 이거다. 네. 얼음 썰매. 우리 올림픽 종목이 있어요? 없죠. 아, 없어요? 우리 예능 국가대표니까. 아. 자, 봅슬레이 팀 그대로 2대2대2 팀전으로 진행이 될 텐데요. 오케이. 마이 갓. 한번 그렇게 서보실까요? 나머지 팀은 지금 입은 옷을 입고 베이스 캠프까지 따뜻하게 이동하시면 되고요. 진 팀은 여름 옷으로 풀착장하고 시원하게 이동하시면 됩니다. 아, 어떻게 시원하게는 뭐예요? 이겨야 돼. 여름에도 반팔 반바지 안 입는데 겨울에 타투가 지금 전신 타투가 돼 있어. 진짜 타투를 해야 되겠다. 어? 참고로 역시 1시간 거리입니다. 야오. 어, 자 그럼 세팅할게요. 야 우리 이번에 이겨야 돼. 너 안 그러면 진짜 요단강 건너 너. 1번 주자가 여기서 출발이고요. 2번 주자 저 두 번째 깃발 보이시죠? 네. 2번 주자 저기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팀원끼리 릴레이로 빙상장을 이어 달리는 경기고요. 먼저 각 팀의 1번 주자가 배턴을 선택해서 2번 주자에게 손에서 손으로 직접 전달하면 됩니다. 어떤 걸 전달하는 거예요? 배턴이요. 바턴. 2번 주자는 배턴에 적힌 숫자와 일치하는 썰매를 타고 달리시면 됩니다. 먼저 도착한 팀이 승리고요. 배턴과 썰매는 복불복이니까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 빨리 간다가 좋은 게 아니네. 그치. 썰매 탈 때부터는 바톤은 안 갖고 가도 되는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네. 아, 근데 3번이... 끝난 거 같아. 그러면 빨라야 되잖아. 1번이. 진짜와 2번 주장 정했어요? 진짜. 어떻게 해? 3번으로 가야 돼. 내가 일단 빨리 갈게. 어떻게. 네가 들고 오는 게 맞는 것 같아. 전략적으로. 여기가 1번 주자. 자, 그러면 2번 주자 저쪽으로 이동할게요. 네. 선우야, 스피드로 가자. 형, 나는 그런 거 모르겠고 에너지로 갈게. 오케이. 너 말은 잘 듣네. 자, 준비됐죠? 네. 선우야, 3번 가, 3번. 왜 3번이 나온 거야 도대체? 준비! 어? 손 넘어, 손 넘었어. 재밌다. 야! 빨라! 야! 조민이 형 빨라! 조민이 형 빨라! 그렇지! 빨라! 안 돼! 야, 손아 제일 느려! 선우야, 그거 몇 번이야? 오, 커틀백이다. 그렇지! 빨려! 그렇지! 잡아! 그거 몇 번이야? 2번. 야, 저거 좀 풀어봐. 뭐야, 이거 강냉인데? 형, 빨리! 뒤로 와, 여기로! 조민이 형 좋아! 조민이 형 좋아! 자, 빨리! 1번이야! 1번! 힌디, 화이팅! 어, 뭐야, 이거. 나쁘지 않아. 야, 이거 강냉이 어떡하냐? 야, 앞으로 안 가는데? 야, 큰일 났다, 이거. 종민이 형 좋아. 나와. 자, 1번이야. 1번. 딘디, 화이팅! 1번이야. 1번. 딘디, 화이팅! 비료. 어, 아, 오케이. 좋다. 좋았어! 딘디야, 가자! 천천히. 나이스! 천천히! 좋아! 야, 앞으로 안 가는데? 힘들어! 경훈이 좋아! 뭐야, 아니야? 좋아! 힘들어! 경훈이 좋아! 아, 형! 앞서! 천천히! 야, 니가 이겨! 장기전으로 하면 이겨! 괜찮아! 힘들어! 좋아! 힘들어!
안 찍혀. 민규야, 여기 잘 민규. 괜찮아, 그대로만 가. 발담한데. 발 땄어요! 딘딘이 발 땄어요! 오케이! 고! 더운고! 야, 함정이 왜 그래? 이거 공이 이상해! 야, 함정이 왜 그래? 야, 이길 수 있어! 고! 정훈! 빨리! 정훈! 다 왔어! 정훈! 끝까지! 이세현 씨 많이 추워요? 슬금슬금 이게 데미지가 쌓이고 있어요. 다 왔어! 정훈! 끝까지! 정훈! 제발! 왔다! 쭉! 아야! 야, 망했다, 이거. 야, 이거 안 가! 야, 망했다. 왔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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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훈아! 우리는 여러분을 잊고 갈 수가 없다! 잊고 갈 수가 없다! 세훈아! 목포가 단명이 힘들었지? 빙수 먹고 하루 종일. 따뜻하게 하자. 빨리 나가봐. 미안. 아니, 이게 무릎 꿇고 했어야 돼. 어? 아니, 민수. 정말. 아쉽습니다. 전략 좋았는데. 연정호 문세윤 팀이 1등, 따뜻하게 이동하시면 되고요. 나머지 분들은 여름옷으로 환복하시면 되는데 이번에도 역시 모두가 추울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 정확합니다. 우리는 하나에서 다 느껴. 필름 융통성이 생기셨네요. 우리 서로 느껴. 자, 지금부터 줄다리기로 여름옷으로 환복할 한 팀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끝났다. 야, 여름옷으로 환복하고 줄다리기 하면 더 재밌습니다. 여러분, 단순해요. 줄을 당겨서 자기 뒤에 있는 깃발을 먼저 잡는 사람이 이기는 거고요. 1대1입니다. 대표 한 명을 뽑아주세요. 오, 1대1이래. 그럼 형이지. 형, 요즘 운동 많이 하잖아. 형. 내가 해야지 뭐 어떻게. 아, 이렇게 둘 가도 안 되냐? 이렇게 둘? 아, 진짜 이렇게 둘 한번 해봐. 이건 너무 뻔하잖아. 이 둘이 쫀쫀하다고. 오, 좋아. 와, 이거 자존심. 이건 자존심 싸움을 걸렸는데. 쫄? 해? 쫄? 어? 쫄? 해? 나 해. 어? 아, 저 어이가 없다. 오케이. 어쩔 수 없다. 싸워라. 오늘 딘딘 형의 이 납작한 코를 내가 더 눌러주겠어. 자, 그럼 줄다리기 대형으로 세팅할게요. 네. 시작! 우와! 우와! 두 분이서 복불복으로 나눠서 하시길 원하세요. 우와! 나 57kg야! 형아, 키로가 63인가? 이거 해. 저 68. 먹었어. 딱이야, 지금. 일단 키는 이겼어, 우리가. 시작하면서 배를 때려. 근데 밀면 안 돼. 진 팀은 바캉스 옷 입고 백핸드로 갑니다. 최악이야. 너는 국대야! 너는 국대야! 가자! 실수 어때? 넘어지면 안 돼. 어때? 좋아. 빨리 가야 돼. 누가 선두를 잡아야 돼. 다리 걸렸어. 가자! 가야 돼! 선호야, 침착하게 가야 돼! 침착하자! 진짜 재밌었어! 와, 진짜 처참하다! 처참하다! 너무 좋았어! 경기 너무 좋았어! 야. 이게 뻗어야 되는데! 저 날렸으면 되는 줄 알았어! 아, 짧았어! 키가 5cm 하다, 코도!
우와, 야, 이 경기 와, 너무 좋았다. 너무 재밌었어. 야, 잘했다. 야, 너무 재밌었어. 야, 재밌었어. 아, 좋아. 진짜 재밌었어. 와. 확실한 건 뭔지 알아? 끝에서 얘가 풀었어. 그리고 서 있으니까 네가 아무것도 못 한다. 나이스. 야, 형수 앞으로 오세요.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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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는 살아있다. 정의는 저스티스 이즈 얼라이브. 얼라이브. 문세윤 씨, 연정훈 씨, 따뜻한 옷. 예! 그다음에 2등 팀은 따뜻한 옷. 자, 좋았어. 3등 팀은 여름 바캉스 옷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한 시간 가야 돼. 장갑은 껴도 되나, 장갑? 안 돼, 안 돼. 바캉스에 그거 장갑 껴. 그럼. 양말을 신어도 되겠지? 신발만 이거 신게 해달라고 그러잖아, 동상 걸린다고. 아유, 반팔 반바지를. 아유, 내복 입어도 된다. 아니면 형 이러자 형. 또 차이 한 다음에.